오늘 사주팔자가 외로운 사주팔자야. 오늘 부모 공덕 없고 또 이 세상에 나만 태어난 거서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 사주팔자. 너 사주가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를 타고 났어. 여태까지 오늘 나이가 어려 언니가 25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공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마음으로 오늘 배신도 들어와 있고 이별도 들어와 있어. 그런데 우리 언니가 3월은 상달에 올해 나가는 삼재에 마주치면서 오늘 인간으로 한란이 분명히 있으라고 했다. 인간의 한란이 들어오는 것은 언니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란 형국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란 형국이야. 오늘 또 언니가 정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정이 그립다는 건 누구한테 정을 주거나 그러면 정이 솔직히 깊어. 그냥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밥 잘 먹었어? 잠 잘 잤어? 그 말에 그냥 훅둑 넘어가는 게 그게 있어. 네, 맞아요. 응? 그런데 언니가 올 자체가 사실 또 내년을 바라볼 땐 새로운 변화가 지금 들어오는데 몸에 지금 내가 언니가 딱 들어오니까 몸이 너무 뜨겁고 배 있는 데가 굉장히 뜨겁거든. 뭔가 지금 태기가 들어온다든지 몸에 지금 언니가 변화가 지금 들어오는 시기다. 이 소리가 날려. 사실 저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그래.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왜 남자가 잡히질 않지? 나한테? 사실 애기 아빠가 지금 저랑 지금 멀리 있는 상태라서. 멀리 있는 상태?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진짜. 네. 근데 이 남자가 지금 언니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연락도 지금 두절되고 만나는 거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지금 조금 피하지 않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계속 연락해? 연락 계속 하는데요. 느낌이 좀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박씨에도 언니야가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정리정돈이 뭐가 지금 되어 있질 않아.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한번 넣어보자. 성이 어떻게 돼? 그 남자. 김씨요. 김씨. 생년월일. 83년? 3월 14일이요. 정시부터 살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잡놈으로 지금 보여줘.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언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잡놈이란 건 뭐냐면 언니 말고도 여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만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니가 기다리고만 있는 거잖아. 저희 되게 오래 만났고 되게 잘 만났어요. 그게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는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언니 여기 점사를 왜 왔어? 지금 언니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 사람이 연락을 지금 언니 한다고 해도 여기서 봤을 때는 연락을 지금 뭔가가 지금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방을 얻어서 이렇게 여보 같이 살자 자기야 이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만 급급하고 네, 임신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여부를 언니한테만 지금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되게 그렇게 멀게 느껴져야 되는 느낌은 있어요. 아니에요. 되게 우리 잘 믿고 있고 진짜. 아니요, 저 생각해 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생각은 해주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뚜렷한 그게 없다. 답이 없잖아 언니. 답이 없고 지금 차이피를 나한테는 이런 게 보여주거든. 그러면 방안을 한번 다시 해보자. 박씨에도 안딴 기주가 지금 불안해요. 할아버지 지금 불안하시대.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김씨 대주가 이렇게 해줄까 안 해줄까 솔직히 네 마음속에 그게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부인하고 싶은 거야. 어? 그럼 방을 얻어주고 뭘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리 풀어 산발한 격인데. 근데 제가 계속 연락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진짜 없어요. 진짜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로.
이 사람 혹시 유부남 아니야? 저랑 엄청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365일 같이 있었던 건 아니야. 난 이 사람이 한국에 집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는데. 그럼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만나? 한 달에 내가 볼 때는 한두 번 만날까 말까인데? 네, 만나는 건 그 정도인데 사실 매일 연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도 연락 잘 하고 저희 진짜 이렇게 잘 만났는데 그런 엄마, 아, 언니 한번 확인을 해봐봐. 딜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김씨의 대주가 지금 가정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서 언니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 지금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줘. 저 근데 이거 애도 나올 거고. 아, 애기는 낳았는데 네. 뭐 낳고 안 낳는 건 네. 본인의 자유예요. 내가 띠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미혼모로 그러면 지금 언니네 뭐 결혼 것도 지금 집도 잡힌 걸로 안 보여주고 응? 미혼모로 지금 언니가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호적에도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저를 이끌어주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안 느껴져. 사실 언니 눈으로 봐도 지금 뭐 방을 얻어줬어.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뭐 확실히 해준 게 있었어? 아니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 그런데 저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진짜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진짜 믿고 있고 긍정은 부정을 이길 수가 없어. 언니가 지금 부정적인 이 신령님의 말씀을 네. 부정적으로만 지금 듣고는 있는데 네. 나는 길을 캐봐도 이건 100% 이 사람이 유부남으로 나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야. 저는 제가 지금 중요한데 저를 그럼 진짜 어떻게 해요? 전 진짜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음 달 정도에 11월이야. 음력으로 봤을 땐 11월 정도 되면 네. 이 사람이 분명히 아기를 지어라는 쪽으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야. 이번 달에도 그러면 분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슬슬 그런 핑계가 나올 거야. 그러면 대안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얘기를 못 드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 하고 이 잡놈이야 믿지 마. 언니 마음만 아파. 현실적으로 언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언니 지금 나이가 청청해. 제가 진짜 계속 살면서 진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인생에 남자가 없진 않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인데 지금 가정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떡하니? 제가 문제인가요? 왜? 문제가 언니가 있는 게 아니라 언니 사주 자체가 네. 여태까지 보면 언니가 처음에는 남자가 많이 따러 사람도 네. 많이 따르는데 결국에 보면은 언니를 등을 치고 가는 건 남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맞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네. 남자친구가 지금 차이필 언니는 뭐 연락을 한다 그거 하지만 지금 대안의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뭘 해주는 게 없어. 분명히 그리고 다 이번 달이나 빨리면 이번 달이에요. 다음 달에는 100% 애기 뛰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고 이번 달에는 이제 좀 이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야. 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딱 들어오는데 언니가 사람의 배신이 많은 사주야. 현실은 믿어야 돼. 네. 사실 제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뭐 적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지만 대출을 좀 해서 줬거든요. 돈? 금전적으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요구 조건 하는 게 없었어? 만났을 때? 이거 말고도 돈? 돈 네, 급하다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작게 하고 계시는데 진짜 돈은 갚았어? 이 사람이? 아직이요. 아직 안 갚았어. 지금 언니야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뱃속에 지금 아기도 지켜야 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일러는 주는 거야. 언니도 지금 고아처럼 살아야 돼.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치? 부모 전전부터. 근데 이 김씨 대주가 언니를 옳게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이용의 도구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린 언니한테 나이 먹은 사람이 10년도 넘은 사람이야. 가정도 있어. 현실을 부셔. 부셔야 돼. 언니가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 이 사람 말이면 말이라고 다 순진하게 듣고
또 아니라고 언니 외고집이 굉장히 세거든. 외고집이 세다는 건 내가 눈앞에 보여야지만 다 믿는 스타일이야. 진짜 내가 막막한데요. 진짜 가끔 진짜. 이런 점사를 볼 때 네. 가슴이 메요. 진짜 가슴이 메요. 그리고 여자들 이 미혼모 만드는 놈들이 또 있거든요. 언니가 내 말을 뭐 다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건 엄마로서의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 네. 이건 진심이에요. 언니는 지금 뒤에서 누가 해줄 사람도 없거든. 네, 너무 속고 있는 게 가슴이 아파. 너무 어린 자손을 뒤부터 알아봐. 거짓 사랑해 언니. 혼자 울 필요가 없어. 네. 이제 언니 혼자 몸이 아니야. 네, 제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돈도 받아야 되고 네. 어떻게 살라고.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세상은 좋은 사람 반이 있으면 나쁜 사람 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 애기까지 있어서 이거 어떡하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잡놈한테 지금 네가 마음이 완전히 홀려버려서 응? 너무 어린 것을 난도질 해놔버렸어. 가슴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선생님이 네, 도와줄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오늘 상담을 하지만 네. 그 후의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네가 콩깍지부터 벗겨내야 돼.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용거리밖에 안 돼. 그리고 잡놈이야. 이 쓰리사시야 이 새끼. 네, 제가 어떻게 이 어린 것한테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약속을 다 그걸 하고.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한번 뒤를 돌아봐봐. 멀리만 있고. 너 지금 솔직히 이 사람 정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아니지?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만났니? 네, 사실 데이팅 어플 그런 걸로 만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 처음부터 다 가짜야. 어떤 말로도 지금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언니가 이 현실을 부셔야 되고 깨야지. 아파도 네. 고름이 있어도 그 고름을 짜버려야 돼. 너무 언니가 현실이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선생님이. 네. 불안해하지 말고 네. 분명히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신이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고통이만 준다고 했어요. 나쁜 생각 먹지 말고, 알았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생각 먹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망을 분명히 틀어서 만들어 봅시다. 알았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